산에서 폭 터지는 소리, 사람 죽는 아우성 소리, 엄마 아빠 찾는 소리, 또 비행기가 폭격하는 소리, 피난민들 보따리, 구루마, 별, 짐 다 싣고 오다가 폭격 맞아 죽고 포탄에 맞아 죽고 이런 사람 수없이 왔어요. 그때 어린 마음에 6살짜리가 뭘 아닙니까? 그때부터 두려움이 나한테 엄습해 왔어요. 나도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나. 누나와 친구와 함께 간 기사는 낯설고 물설고 정말 사막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모든 곳이 낯설고 어렵고 이상했어요. 어린 나이에 왜 여기엔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?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. 정말 전쟁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느껴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 험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 피난민 중에 대다수였을 거예요. 소리, 대포 소리가 막 나고 시체의 시체 이렇게 쌓여. 뭐 좀 마려워서 그런다 그랬던 남자 군인이 뭐라고 하면 해림맷은 두었다 멋있어. 그때부터 사랑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잖아요. 3개월 6개월이면 다시 만나는 그 약속이 언 60년이 지난 오늘 그래도 옛날로 돌아가서 엄마, 엄마 하고 부를 때 엄마는 그래 유진아, 엄마 여기 있다 이 소리가 나는 듣고 싶었어. 부르고 또 불러도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엄마.